민선 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부천에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캠프 님불입니다. 2007년 반환된 이후 각종 규제로 방치됐던 이곳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들어섭니다.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되어 있던 반환공여지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이전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 소외되었던 아픔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으로 도사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감내해온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의미이며, 또한 그 희생의 상징인 반환 공여지 위에 도 일자리 사업에 허브 기관이 옮겨간다는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던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면서 북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재단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약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400명 이상의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대표 기관으로서 동두천시의 지역 내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3월 공사를 시작해 내후년 일자리재단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